벚꽃 만개 기념 캠퍼스 특집 1사이프. 오늘 이슈는 벚꽃 마케팅, 나홀로죠, 배경음악입니다. 본격적인 벚꽃 축제 시즌이 시작됐어요. 와! 활짝 핀 벚꽃으로 우리 마을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니까 이때다 싶어서 온갖 상품들이 벚꽃 스타일로 변신해서 사람들 취향 저격에 나섰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서 카페에 가면 벚꽃을 닮은 음료가 나와있고요. 장 보러 슈퍼에 가면 벚꽃 에디션으로만 카트를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다 분홍분홍합니다. 게다가 실제 벚꽃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도 있대요. 이외에도 우산, 에코백, 양말 등등 벚꽃 옷을 안 입은 상품이 없을 만큼 진짜 다양합니다. 금방 져버리는 벚꽃처럼 벚꽃 마케팅은 한정판으로 출시되는데요.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야 될 것만 같고요. 또 이렇게 예쁘니까 SNS에 인증하게 되죠. 바이럴 마케팅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벚꽃도 크리스마스처럼 대표적인 시즌 마케팅으로 탄탄히 자리 잡은 것 같죠? 벚꽃을 즐기기에 일주일 너무 짧다고요? 그럼 한정판 벚꽃 에디션 사러 가는 거 어때요? 늦으면 품절될지도 몰라요? 벌써 4월! 그동안 개강, 회식, MT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많기도 했을 텐데요. 그러다 문득 차라리 혼자인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죠. 대학생들이 가장 혼자이길 바랬던 순간을 물어보니까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분을 맞춰주는 게 피곤해지거나 혼자면 안 해도 되는데 여럿이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를 꼽을 만큼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서툴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이만큼이나 될 정도로 대부분 어려워해요. 그래서인지 대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스스로를 나홀로족이라고 칭합니다. 혼자면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따로 시간 맞출 필요도 없으니까 편하긴 하죠. 하지만 진짜 힘들 때, 심심하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거나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혼자이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이 느낌 다들 뭔지 아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1사이프에 특별 출연하게 된 경희대 방송국 VOE 아나운서 한지원입니다. 지금 중간고사 시즌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는 분들 주목하세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잘 된다는 통념을 깨는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음악이 창의력이 필요한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노란색, 아이들, 새 하면 떠오르는 거 병아리!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려면 창의력과 추론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배경음악이 있는 곳에서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은 조용할 때보다 성적이 떨어졌어요. 왠지 난이도가 높을수록 점수는 더욱더 하락했고요. 클래식처럼 잔잔하고 가사 없는 음악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가사가 있든 없든 어떤 음악이든 간에 음악을 안 듣는 쪽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의외로 프린터나 종이 넘기는 소리 같은 일상 소음은 지장을 주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배경음악이 외부 자극처럼 작용해서 공부를 방해하는 걸로 추측했어요. 한마디로 음악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죠. 성적을 위해서라면 잠시 음악을 멀리하겠네요. 그럼 우리 모두 열공! 모두들 파이팅하세요! 캠퍼스 특집으로 꾸며본 오늘의 1사이프 어떠셨어요? 저희가 언제 어디로 또 급습할지 모르니까 기다려주세요. 1사이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